영준씨가 하락세로 마치며 이틀째 약세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포르투갈 신용등급 강등 경고로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가 높아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우는 6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소득이 향후 5년 뒤인 2015년에도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북중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인 예대율이 올 1분기 105.1%로 2005년 4분기 이후 4년여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도 5.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정시의 최혜린입니다. 어린이날 휴장하기 직전에 우리 코스피가 1720선 아래로까지 밀렸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1% 반등을 했고요. 급등한 데 따라서 우리 시장도 미국에 커플링이 되겠거니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급에서는 기관이 문제였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긴축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삼성생명 공모주청에게 마감일이었죠. 하필이면 그때 기관이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물을 던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2천억 이상 투신권 중심으로 기관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과 함께 양시장 마감지수 화요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71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코스피와 더불어서 반등하지 못하고 약보합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지만 결국 개인이 장 막판 많이 팔면서 역시 코스피와 똑같이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그 전일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3원 정도 내리면서 1110원 중반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도 보시겠는데요. 일본 증시는 황금 연휴로 계속해서 휴장이 있었었고요. 오늘 드디어 일본 증시는 재개장하게 되죠. 중화권 움직임이 아주 재밌었는데 대만의 가권 지수는 거의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쳤고요.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2% 이상 급락하면서 2900선까지 내주기도 했었지만 장 막판 무섭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플러스로 반전시키면서 끝났습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60포인트 정도만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제 어린이날 휴장을 지나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루 급락한 것이 지금 마감지수에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전일은 220포인트 이상이나 빠졌었기 때문에 이틀 연속 280포인트가량이나 빠졌다,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당중의 반등도 잠깐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틀 연속 추가 하락이라는 급락이라는 결과 내놓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어린이날 휴일 지나면서 증권가는 분주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고요. 간밤에도 또한 추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떠도 어린이날 휴일 전에 빠졌었던 우리 코스피. 오늘은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는데 또한 반등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급락을 한다면 얼마나 또 따라서 급락하는지 보다 자세한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가적인 하락만 없었더라도 그래도 좀 어린이날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우의 경우는 거의 이틀 동안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장 1700포인트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그 단적으로 결론부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700포인트 유지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미국 지수가 약 3%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1700포인트 초반대에 위치해 있는 국내 증시가 뭐 1700포인트를 만약 유지를 하면서 시가가 형성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시초 지수가 뭐 1700포인트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지금 지수상으로 뭐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하락 출발하지 않게 되는 예.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그 충격이 장중 충격이 더 크게 가해지겠죠. 예.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아침에 시가에 던지는 게 뭐 최고의 투자 전략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빠질 거니까. 예. 근데 예. 지금 1700포인트는 뭐 그래서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대략. 일단 뭐 시초 지수는 1670에서 80 정도로 형성되는 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 뭐 1670포인트 이하에서 국내 지수의 시초 지수가 형성이 된다면 네. 시장의 주도주나 아니면은 뭐 급락 출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이 단기 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러한 상황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늘 아침부터 그 기회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네. 이틀 동안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뭐 유럽 및 아시아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 속에서 뭐 그러한 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그래요. 일단 오늘 뭐 정상적으로 출발한다면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급락분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1680, 80포인트 정도에서 장이 출발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사실 오늘 장은 열리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그 전일에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면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응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더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장이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도 100포인트 세 자릿수 이상씩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우리 장도 역시 마찬가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었는데 두산 그룹주 전체가 뭐 건설 관련해서 리스크 부각되면서 좀 흔들렸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자동차주는 또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 시장이 뭐 방향을 계속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은 해외 증시 대비해서 그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중국 증시가 6개월 지지권력을 이탈해서 그 하락의 속도를 가속화시켰거든요. 네.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사실 국내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심한 구조로 바뀐 지가 이미 오래됐고 네. 시장도 뭐 그 중국 증시에 상당히 연동되면서 그 움직여온 것이 사실인데 최근 시장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최근 시장은 보다 좋은 시장을 따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미국 시장인데요. 네. 이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악재가 그 2월, 3월 동안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랐는데 네. 이 2월, 3월 동안 사실 악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그리스 악재가 뭐 새삼스럽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포르투갈이라든가 스페인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그것을 구실로 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의 급락 원인이 제공되고 있는 뭐 그리스 악재 같은 것도 이미 2, 3월부터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는 양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네. 이제 컨퍼런스 콜을 계기로 해서 뭐 메리가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이다. 뭐 미국 증시의 얘기도 말씀도 좀 드리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런 방향대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뭐 국내 증시가 그 다우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비싼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보자면 사실상 뭐 지수는 횡보했지만 주도주들은 계속 가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네, 맞아요. 물론 IT주들은 더 이상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3, 4일째 횡보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나가고 있지만 네. 이 매기가 새롭게 그 기아차 같은 종목으로 전이가 되면서 네.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은 오히려 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내 시장의 주도 세력의 매기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매기가 뭐 자동차와 IT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계속해서 매기가 살아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매기가 그럼 살아있던 이 매기가 오늘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해서 일순간에 죽을 것이냐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충격을 일정 정도는 반영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앞서 그 지수에 관해서 좀 물어보셨었는데 네. 사실 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어차피 주도주가 그 시장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IT에서 그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상승한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네. 죽을 것인지, 뭐 기아차 같은 종목이 여기서 한 번에 뭐 그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그 큰 폭으로 위축이 될 것인지 뭐 그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가 이틀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 아직까지 중장기 투자자라면 뭐 시장을 버릴 만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어쨌거나 믿었던 미국 시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것도 조금은 불안정한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5월 달엔 1800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많이 오른 자동차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지금 이미 수익을 좀 많이 올리신 분들은 일단은 뭐 5%까지는 기아차의 경우 뭐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재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IT보다는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뭐 그것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IT 쪽은 그간의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매이가 위축된 것은 뭐 확실합니다. 네. 확실한 것이 그간 계속해서 그 신고가를 내고 있는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하루 그 전월 최고점으로 해서 3일 동안 뭐 기아차 같은 경우는 한 7, 8% 상승에 반면에 이 그 전에 훨씬 강했었던 뭐 제일모직이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상승해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IT 쪽에서는 조금씩 이제 빠져나와서 현금 보유를 하든지 일정 정도 현금 보유를 하든지 아니면 뭐 그 매기가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좀 가는 게 어떠냐. 맞아요. 이제 자동차 쪽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주도주가 이제 기아차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종목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기아차를 그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말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 지수가 뭐 40, 50포인트 급락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매도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급과 이제 심리적인 측면들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수급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강성 투자자들이 기아차 같은 종목을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축소를 했느냐 매도를 했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아차 같은 종목이 오늘 급락출 5% 말씀하신 대로 5% 이상 급락 출발하게 될 경우에는 뭐 양봉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차 같은 종목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은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을 가진 투자자라면 뭐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그리 큰 걱정이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일단 자동차 중심의 어떤 포트폴리오, 주도주 들고 계신 분들 포트폴리오 바꿀 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뭐 전반적인 추세는 또한 살아있다라고 하셨고요. 뭐 단기 투자자 혹은 뭐 중단기까지도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 이렇게 좀 기간을 구분해서 전략을 좀 한 번만 다시 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지수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고점 라인인 1720포인트 라인이 그 일단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확실하게 붕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시장 지수를 보면 상당히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나갈지 모르겠지만 시장의 주도주들을 보면 그 상승 추세가 상당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흔들리지 말고 주도주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그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만약에 그 안전자산 회피 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한은 뭐 주도주가 가장 안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가 상당히 견조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자들은 좀 오늘 같은 날 좀 급하게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움직임을 지켜보시고 뭐 단기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뭐 현금 비중을 조금 마련을 해서 주도주들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IT 쪽에서 대형주가
약 10%, 그리고 중소형주 기준으로는 뭐15% 이상 이렇게 며칠 간격을 두고 하락하는 국면이 나타날 네. 경우에는 그때는 또 굉장히 좋은 투자, 단기 투자 기회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럴 때는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중단기 투자자들이 오늘 같은 날 매수해 볼 만한 조정이 조금은 예상되는, 그러나 앞으로 상승 탄력은 클 만한 종목 한 가지만 좀 짧게 들어보죠. 지난주에는 기아차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때 사신 분들은 그때가 이제 전고점을 벗기기 전이었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냈으니까 오늘 김학휘 차장님이 말씀하신 종목 좀잘 들어볼 필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가요? 네, 오늘 사실 종목을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예. 그래도 한번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성우하이텍은 그 기아차가 직전 고점을 돌파한 지가 이제 뭐한 4, 5일 정도 되는데요. 네. 4일 정도 되는데 성우하이텍은 이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사실상 그 탑픽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은 한라공조 같은 종목에 좀 밀리긴 하지만 네. 그이 업종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이 주도력은 성우하이텍이 가장 큰 상황이고, 네. 뭐 시가총액도 한라공조를 제외를 할 때는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우하이텍이 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간다면 네. 뭐 가장 안전한 종목이 아니겠는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성우하이텍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성우하이텍의 차트상으로 15,500원 권역에 위치한 전고점 라인은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긴 양봉을 한 방에 뚫었네요. 네, 이 예. 거래량 역시 6개월 사상 최대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서, 예. 직전 고점을 아주 강하게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래량이 크게 나타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동시에 순매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오늘 뭐 시장이 하락한다면, 뭐 이런 종목이 뭐 16,000 지금 600원인데요. 네. 16,200원 이하에서 뭐 시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뭐 잘하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는 네. 두 가지 종목군이 이제 가장 유망한 종목군인데요. 예. 아침에 이제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 가장 유망한 종목군인데 네. 첫 번째는 전일 시장에서 가장 셌던 종목. 네. 뭐 전일 시장을 예로 든다면 뭐 기아차나 뭐 이런 종목들이 가장 셌겠죠. 이 네. 성우하이텍은 기아차 바로 후발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급락했었던 종목, 그러니까 단기 낙폭 과대 종목들이죠. 네. 그런 종목들이 큰 폭의 개파락을 하면서 출발을 할 때, 뭐 이럴 때 단기 투자 기회는 발생이 됩니다. 그 그런 거 중에서도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런 예는 예를 들면 뭐 건설주 같은 것들이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는데요. 너무 심해서 손을 대기가. 예, 모두가 그렇게 가장 두려워할 때 예. 또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는 또 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뭐 건설주 같은 종목이 뭐한 7, 8% 이상 오늘 개파락하면서 출발할 경우는 양봉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겠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네. 예, 중장기적으로 권유하지 않지만 뭐 그런 두 가지 투자 전략이 가장 유망한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전략이 전일 시장에서 가장 셌던 종목을 투자하는 방식이 네.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성우하이텍 같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죠. 성우하이텍, 지금 오늘 16,000원 정도 초반에서 만약에 산다면은 조금 밀릴 때 아무튼 잡는다면은 얼마까지 내다보면 좋을까요? 목표가요? 통상 목표가는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겠는데요. 통상 성우하이텍이 직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는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돌파해 나가면 한번 오를 때그 가격의 변동이 약 3,000원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상황도 15,500원 권역의 직전 고점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뭐 18,500원에서 19,000원 권역까지는 뭐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 순전히 차트상으로 그렇죠. 기술적 예. 분석상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우하이텍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개별주,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이북 관련주 그리고 자금 수요를 받은 코스닥 몇몇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네. 어떤 뉴스 바탕으로 테마 개별주 찾아볼까요? 예, 두 가지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삼성이 반도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경기 회복에 순풍을 탄 종합상사들의 실적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런 내용 두 가지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종합상사 몇몇 종목이 언급이 될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네. 이콘에 특별히 이 뉴스들은 다 한 번씩은 들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더 재미있는데 삼성전자 네. 뭐 시설 투자, 반도체 투자 더 늘린다 예. 관련된 수혜 입을 수 있는 종목. 이 뉴스부터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아,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쪽에 5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또 LCD 쪽에는 3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생산 라인이 공사에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네. 따라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런 종목들에 좀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한 종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DIK, 시텍, 네. DMS, 또 주성엔지니어링, 이오 테크닉스까지 해서 여러 종목이 있는데요. 준비한 종목은 한미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업체로서 주로 이제 커팅 장비가 주력 제품이고요. 또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산업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생산 제조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응용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이제 마킹하는 거라든지 레이저로 커팅, 듀얼링 하는 장비 등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새로운 또 요즘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태양광 솔라 셀이라든지 LED용 장비 등을 개발 완료한 상태고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성장성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도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할 것 같고요. 1194억 정도 영업이익도 한 1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233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네. 한미반도체 최근에 그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어제는 좀 어린이날 좀 휴일이었죠. 예. 휴일날 또 글로벌 시장이 많이 폭락을 해서 오늘 시장이 대폭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수 가격 제시한 가격이 7,8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이제 눌림목 가격을 예상을 하고 예. 매수 가격을 제시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지난 3월 달부터 6,000원부터 한 8,500원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 가격 7,8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9,000원 이상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9,000원이 최근에 최고점이에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전전일 날 8,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목표 9,000원을 돌파를 하면 뭐 9,400원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시장이 만약에 좀 다운 트렌드로 좀 가게 되면은요. 네. 뭐 제가 제시한 가격 이하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손절 가격은 7,000원 제가 잡아 드렸는데 네. 손절 가격은 꼭 지켜 주시는 거로 좀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 보통 예. 그 전공정 장비가 후공정 장비보다 조금 더 마진이 더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도 후공정 네. 장비에 대한 종목을 하나 꼽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DI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좀 저가주이긴 하죠. 1,600원. 제가 매수 가격을 말씀을 좀 제시를 해봐 드렸는데요. 이것도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 테스트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현금성 자산이 400억 이상 보유 수준으로 좀 증가가 됐고요. 이러한 자산 가치가 좀 매력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시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자금력이 확보된 상태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저가주이긴 하지만 이것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주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반도체 장비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부러 좀 저가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2010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각각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액은 450억, 그다음에 흑자 전환해서 영업이익이
38억 원 정도 좀 큰 폭의 성장세를 좀 기록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DI에 대한 차트 주가 동향도 좀 보면은요. 네. 1200원, 1300원대부터 최근에 좀 급속하게 좀 1800원까지 올라왔죠. 예. 1850원이 지난번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750원에 전전일에 마감한 종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일단 눌림목 가격으로 1600원 매수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잡았어요. 30% 좀 잡았고요. 손절 가격 역시 10% 기준에서 1400원 정도 그런 정도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나 좀 전에 이제 일부러 저가주를 좀 추려보다 보니까 네. DI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이요. 다른 여타 많은 수혜주라고 네. 언급된 종목들보다 조금 덜 올라서 더 네. 올라갈 상승 탄력이 있는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앵커님께서 정확하게 제 마음을 읽으셨나 봐요. 네. 제가 아니,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생 엔지니어링이나 이오 테크닉스나 K-시테 이 종목들은 상승 그 폭이 상당폭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좀 덜 올라온 그렇지만 좀 내재적인 잠재적인 어떤 좋은 내용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두 종목 골라봤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삼성에서 반도체 투자 대폭 확대한다라는 관련 수혜주로서요.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 네. 그리고 조금 저가주에 해당하는 DI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종합상사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예, 예.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종합상사들의 1분기 실적이 상당폭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좋아지면 대부분 뭐 바퀴벌레 효과라고 하죠. 1분기 실적이 좋아지면 2분기 실적도 좋아지는 게 대부분의 어떤 경제적인 현상인데요. LG상사나 뭐 네오인터내셔널, 그다음에 SK네트워크스, 그다음에 현대상사 이러한 그 종합상사들의 실적이 상당폭 상승을 했다. 1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LG상사하고 대우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하나는 M&A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네. 종목이고 LG상사에 대한 얘기가 또 부쩍 많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LG상사도 최근에 주가 상승도 좀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고요. 2분기 실적 전망이 좀 긍정적입니다. 석탄 가격이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석탄에 의한 어떤 지분법 이익이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철금속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역 부분 이익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LCD 전자부품 물류 사업 부분의 성장세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GS 리테일 그 지분법 평가 이익도 매각에 따른 지분 평가 이익도 1,800억 정도 이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2,2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의 어떤 평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LG상사에 대한 그 매수 가격도 네. 31,300원. 전전일 종가보다도 좀 아래 가격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이 가격을 준비를 하면서 예. 오늘 시장 상황을 좀 감안을 했어요. 네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좀 대폭으로 좀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예. 매수 가격도 눌림에서 잡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31,300원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가격 38,000원, 손절도 역시 28,000원 그런 수준 좀 지켜주시면 LG상사도 이런 긍정적인 내용이 계속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자, 이미 어떤 긴 3월 달에 대한 조정을 끝내고 4월부터 급하게 네. 또 쭉 올라와서 전고점도 돌파한 LG 상사입니다. 자원 개발 얘기도 있기 때문에 LG 상사는 이래저래 유리한 위치 좀 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한 종목 더 볼 텐데, 대우 네. 인터내셔널 보겠다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대우 인터내셔널도 실적이 상당폭, 좋은 실적으로 개선이 좀 됐고요. 1분기 매출도 상당폭 늘었습니다. 61% 순이익도 53% 증가해서 502억 원 정도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 대우인터내셔널은 매각이 좀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포스코와 롯데그룹의 2파전 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본입찰이 오늘 7일로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매각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관리가 좀 이루어질 거로 봐요. 이 종목도 이 종목은 지금 20일 이평선을 어제 그저께 35,900원에 올라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매수 가격을 34,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 41,000원. 이게 39,000원 돌파하면
최고점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LG 상사 대우 인터내셔널 얘기까지 네. 들었습니다. 이트레이드 중고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6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시장에서는 미국장, 유럽장이 이틀 연속 빠진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정상적인 출발은 1,680포인트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상 빠진다면 시장이 조금 오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오버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시초가 분석해 드립니다. 네, 뭐 아주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있네요. 네, 급락하는데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1,681포인트인데요. 제가 장 열릴 때 지금 장 사실은 1분 정도 장이 열린 지 지났습니다. 79포인트에서 80포인트 밑에서 출발했습니다. 39포인트 하락하면서 출발했었고요. 코스닥은 506포인트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507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대장주부터가 먼저 반응을 하는군요. 2% 다시 급등하면서 5,000원 정도 올랐었던 화요일장 반등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도 어떻게 올린 가격인데 다시금 48만 원까지 위협을 받게 됐고요. 현대차도 2% 이상 급등했었지만 오늘 같은 장에서 강할 수는 없습니다. 신한지주도 2% 이상 밀리고 있고 한국전력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5% 제법 좀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 이상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LG화학도 이제 조정이 술술 나오는 듯도 싶습니다. 어쨌거나 2% 이상 오늘도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부합이었지만 역시나 2%대 낙폭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LG전자가 3% 이상 급락하면서 뭐 여러 가지 LG 내에서도 그룹 내에서도 좀 체면을 구겼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오늘 시장 또 분위기 더 안 좋으면서 반등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저가 매수세에도 유입이 안 되는 LG전자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3%나 급등하면서 LG전자의 3% 급락을 오늘은 그 바통을 LG 디스플레이가 받아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하이닉스는 이 정도면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 이런 분석이 주말이 아니라 휴일 지나면서 있었는데요. 하이닉스도 거의 2% 정도 급락했었는데 오늘 2.5% 추가로 밀리는군요. SK텔레콤이 그래도 1% 정도로 덜 빠지는 분위기고요. 우리금융도 2% 이어서 오늘은 또 4% 급락하면서 이틀째 6%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도 뭐 그룹 관련 밑에 종목들이 다 좋지 못하니까요. 2.5%, KT도 2.5% 이상 빠지는군요. 기아차도 그래도 현대차와 더불어서 오늘 기아차가 그래도 좀 SK텔레콤 정도로 경기 방어주 정도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주한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28,500원 선은 유지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SK에너지 삼성전기도 2.8% 비슷한 낙폭으로 오늘 일단 시장 대비해서 비슷하게 일단 빠지는 분위기고요. 삼성화재 그리고 대한생명 보험주가 삼성생명 공모주 창 때문에 지난 화요일에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역시나 1.5% 이상씩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 반등해서 좋아라 했었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서 2% 다시금 내리면서 지난 화요일 반등을 그대로 마늘을 못하고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도 3% 이상 밀리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건설주 어떡합니까? 2% 추가로 밀립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는 1,679포인트 딱 시초가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코스닥도 짧게만 분위기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대장주 역시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대장주들이 2%씩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부터 태웅까지 1.8% 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2.7% 적지 않은 낙폭 보여주고 있고 소드피 신소재도 지난 화요일에는 분위기 좋았었는데 오늘 2% 정도 급락합니다. 자, 메가스터디가 5% 급락했었죠. EBS 뭐 교육 강화안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돌아선 영향이었는데 오늘 3.6% 빠지면 이틀 사이에 8% 빠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정말 견주하군요. 1% 정도밖에 빠지지 않는 네, 역시 경기 방어주인 동서 정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1분기 실적에 의해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다음을 받쳐주고 있죠. 네오즈 게임즈도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K컴즈가 7.8% 급락하면서 단기 그 상승에 따른 차실험 매물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일단 1.5% 추가로 밀리는 모습이고요. 성광밴드는 3% 급락,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태광, 하나투어, 에이스디지텍 모두 2, 3%씩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FA도 2% 급락하는군요. 삼성전자 지분 취득 때문에 2% 급등했었던 데 따른 그런 상승분 모두 오늘 아침에 토해내는 모습이고요. 루멘스 3% 급락, 차바이온 디오스텍은 무려 4% 이상, 5% 가까이나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 이상씩 밀리는 종목들도 뜨문뜨문 많이 보이네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오늘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출발 상황 분석이 중요한 날인 듯 싶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박성은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미국 유럽의 급락분 감안하면 1,68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정도면 출발은 예상했던 정도로 출발하는 거 맞습니까? 예, 미국 증시가 이제 2에서 한 3% 가량 하락했고요. 네. 전일 대만과 홍콩 증시 역시 2% 가량 하락한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은 그 전일 그 이틀 동안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급락하는 영향 받아서 국내 증시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39포인트 하락해서 1,67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금융, 전기전자, 건설, 은행,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은 외국인이 현물시장에서는 69억 원을 매수하며 매도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선물시장에서 사흘 만에 매수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에서는 건설, 의료금융, KB금융을 비롯한 건설과 이제 금융 업종들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LG 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하이닉스, SK 에너지 등이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설, 금융, 전기전자, 금융섹터 전부 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일단 뭐 생각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현물을 매도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이 정도 지금 한 1,680포인트 하회하면서 4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코스피가 출발하고 있는데 이게 장중에 만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낙폭이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지금 던지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서 그렇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필요가 없는지 장인 건지 장중 흐름에 조금 전망을 하신다면요. 네. 일단 그 전일 하락분에 대한 어떤 조정은 어느 정도 그 일단락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유럽 주변국으로 재정 위기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꾸준하게 재개되어 왔던 악재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유로존과 IMF로부터 그리스가 1,100억 규모의 유로 규모의 그 구제 자금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만 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무리스가 포르투갈의 시중등급을 두 단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데요. 심지어 스페인의 경우 아직은 뭐 좀 소문이긴 합니다만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도는 등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재정적자 문제에서 한 발 벗겨나 있는 상황입니다만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거나 매수 강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면 일단은 급한 그 소나기는 좀 피해나가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우리나라도 조정의 화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코스피가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이 1660에서 1677포인트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주가 조정 시 연기인과 같은 밸류 투자대 매수세가 강화되거나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 압력이 증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면 우선적으로는 60일선과 120일선 사이에서 저점을 좀 모색한 이후에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지난 2월 3대 악재가 동시에 불거져 나오며 주식시장이 급락했을 당시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PR이 9.2배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준의 PR을 적용해본 결과 코스피가 한 1,640선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 한두 차례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1,640 정도 내려오면 저가 매수하고 지금 정도는 그냥 지켜보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정도에서도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아까 얘기했던 1,640선은 좀 더 위험한 상황을 좀 감안했을 경우 설정해 볼 수 있는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설주 좀 과감하게 사도 괜찮을까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그 주가가 이제 상승하거나 또 혹은 또 반대로 이제 하락할 국면에서도 지금도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좀 뚜렷해지거나 시장 에너지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타 매수 업종으로 매수가 확산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목별 업종별 특별한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대형 우량주의 가운데서도 IT와 자동차 등 글로벌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 실적과 수급,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유럽발 재정 위기로 인해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글로벌 달러가 강세로 인해 원화 강세가 진정된 효과도 부수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시 1차적인 과시권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경우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시도 역시 재차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IT와 자동차를 비롯해 전방 산업 호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관련 부품 및 장비주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 역시 고려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서 이야기하셨던 건설주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해외 그 수주가 취소되는 등의 어떤 악재가 좀 쏟아지면서 상대적 관심도가 깊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할 때는 1차적으로는 같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에는 다시 또 차별화된 흐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NH 투자선물에 있는 전서영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월요일장 급등한 것 하고 난 다음에 화요일장에서 3원 정도 조정이 좀 있었었는데 하루 만에 하락 반전이 됐었습니다. 오늘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 유로 달러 환율 보니까 좀 오를 것 같던데요. 예, 오늘 환율은 26원 50전 급등한 1142원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유럽 위기가 재차 확산되면서 유로화가 그동안 지지선으로 말씀드렸던 1.31달러를 깬 후에 1.28선까지 급락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언급됐던 유로존 이슈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지만요. 그리스의 긴축 항의 시위나 스페인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루머가 돈다던가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경고하는 등 그리스를 구제한다고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이 인식했다고 봅니다.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 이틀 동안의 유로화 급락에 따른 반등 시도는 있을 수 있는데요. 이슈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만큼 추세적으로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음 지지선은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1.23선으로 제시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84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차트상으로는 87선까지의 상승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지지선이 유로달러 환율 경우 1.23달러 선이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환율도 그에 연동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좀 더 많이 앞으로 또 갑자기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예, 유로달러 환율에 연동이 된다면 오를 가능성 많지만 사실 환율이 오를 때마다 내고 물량도 만만치 않게 나오기 네. 때문에 유로화의 반등 하락보다는 좀 그 반등폭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환율은 5일 이평선에 간신히 붙어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60일 이평선도 훌쩍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쇼커버가 가세하면은 환율이 생각보다 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삼성생명 IPO 이슈나 환율이 상승할 때마다 업체들이 내고 물량이 쏟아졌던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장중에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물량에 막히면서 초반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열린 환율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상승 쪽에 무게를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거래에서의 유로 움직임도 잘 보셔야겠고요. 오늘은 60일 이평과 1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의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 채권 시장은 이틀째 조정받으면서 국고채 금리가 약보합으로 지난 화요일장에서 끝났었는데요. 화요일장 채권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화요일날 채권 시장은 윤중현 장관의 정책 기조 유지 발언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펀더멘탈과 물가 상승 압력 우려 등이 겹치면서 조정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 동안 3년물이 12bp나 상승하면서 3.7%대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 분위기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화요일날 채권 시장은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10틱 상승한 111.34에 시작했고요. 현재는 지금 23틱 상승한 111.4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채의 또 움직임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국채만이 튀면서 국고채 금리가 많이 지금 그렇게 급락을 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장도 오늘 이에 많이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채권 시장이 주로 장 초반에는 미국 채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국내 이슈가 없는 경우에는 더 그런데요. 휴일 동안 이슈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의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미국 채금리가 15BP나 빠진 것을 고려했을 때 국내 시장도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6% 초반까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만 3.5% 진입에는 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채권 시장은 환율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환율 급등에 따른 외국인 재정 거래 유입이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 날 통화 입찰이 부진하면서 통화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매력적으로 금리 레벨이 다가왔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NH 투자선물 리서치 센터에 있는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이 계속해서 파는 가운데 지금 코스피는 1683포인트, 그래도 80포인트 위쪽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507선 정도로 시초가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외국인이 코스닥은 사주는군요. 자세한 오늘 출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용 SS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대하시는 느낌이 가장 궁금하네요. 네, 오늘 주시장 보면은 이제 뭐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겠지만 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으로 지금 이제 장을 출발하였습니다. 오늘 뭐 주시장이 이제 오르는 건 거의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지금 시점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으로 이제 마감할 것 같은데요. 최근 유럽 증시가 좀 좋지 않죠. 물론 미국 증시도 좋지 않은데 특히 유럽 증시가 좋지 않습니다. 요새 뭐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 위험 뭐 스페인 포르투갈에 뭐 재무 위험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심합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디폴트 우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크레드 디폴트 스와프라는 그 거래 상품이 있는데요. 이 CDS라는 이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이자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이 얘기죠. 따라서 지금 그리스 문제가 마치 사람의 피부로 친다면은 이제 골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골문 게 터지든지 아니면 낫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 문제로 불거진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아니면은 골맞 터지는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골맞 터지면은 이제 일순간은 이제 좀 충격이 크겠지만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골맞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예, 그리스의 이제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스가 이제 부도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MF라는 이제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이제 대출받게 됩니다. 예,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는 이제 자금을 이렇게 빌려받아서 일시적으로나마 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IMF에서는 그리스가 과연 자금을 지원해줘도 이게 일시적으로만 버틸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버티고서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IMF 쪽에서는 그리스가 과연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이 점점 우세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중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건 IMF로부터는 이제 자금을 이제 대출 받았죠. 근데 IMF 입장이 불안하니까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라는 이제 CDS 상품을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즉 유럽의 금융권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따라서 IMF는 위험하니까 이제 보험을 드는데 이제 유럽의 금융권과 보험을 드는게 되죠. 이제 유럽의 금융권 입장에서 이제 보험사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유럽의 금융권에서는 이제 보험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리스가 만약에 부도가 날 경우 이 불똥이 이제 IMF에도 튀겠죠. IMF에서도 전액을 보험을 들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을 들은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겠지만 보험을 들지 못한 부분은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IMF도 피해를 보게 되고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제 피해를 보게 되죠. 따라서 유럽이 이제 보험사 입장 즉 CDS 상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스가 부도나면 이제 불똥이 이제 유럽에까지 미칩니다. 근데 이 불똥의 문제는
이제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 세계로 미칠 수가 있는데 이 CDS 상품은 이제 쪼개가지고 또 이제 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은행권에서는 이 CDS 상품을 우연 분산 차원에서 일반 투자가들에게 뭐 주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되겠죠. 기관 투자가들에게 쪼개서 이제 상품을 팔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 불똥이 계속해서 이 CDS 상품을 산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 산 사람은 이제 기관이 되겠죠. 따라서 미국도 영향을 미치고 이제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그리스 문제가 빨리 일단락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 문제 계속해서 맨날 뉴스에 뭐 그리스 문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 문제가 계속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잘못하면은 종합주가지수도 이제 1600선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죠. 이 그리스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좀 너무 위험한 투자보다는 좀 관망의 자세가 바람직해 보이고 일단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잘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리스 문제를 경제 지표들이 좀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따라서 이 그리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임하시고 그리스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다시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물론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위기를 타파해 나가기 위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뭐 주식을 그렇다고 전혀 투자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늘처럼 크게 빠질 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가된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들 많이 저평가돼 있죠. 지금 뉴프라이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 보면 퍼가 8.35배입니다. 이처럼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 이런 위주로 좀 사시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역시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동안 소외받은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길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스 문제 골마 있으니까 이게 뭐 터지든 누구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수술이 되든 그 전까지는 좀 관망하라는 말씀이셨고요. 그 중간중간에 볼만한 것들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특정 종목에 대한 언급도 물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 문제가 사실 1,100억 유로 정도 IMF와 EU로부터 자금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다시 불거지고 거의 다 골문 것이지 어느 정도 상처가 좀 아문다 싶었는데 또다시 터지고 하니까 사실상 그 어떤 시기를 정확히 언제쯤 회복이 됐는가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력도 부족한데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관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가 크게 빠질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는 시점이라면은 정말 안전하게 좀 중립적으로 그냥 팔짱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차익실현을 하고 나와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요? 네, 지금 시점에서 오늘 너무 주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물론 팔려고 했으면은 그 전에 파셔야 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늦었습니다. 네, 근데 더 빠질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시니까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반등을 좀 줬을 때, 반등을 줬을 때 좀 뭐 오늘 주가 시장에서도 먼저 반등을 줬을 때 좀 파시고 제가 봤을 때 내일은 좀 오늘 너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오늘 장중에 좀 반등의 흐름이 보인다거나 또는 뭐 오늘 크게 하락해가지고 내일 반등이 좀 나온다 하면은 좀 물량을 좀 정리하실 수 있고 뭐 정리한 물량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을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박교영 SS 이사와 더불어서 출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1681포인트, 1680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좁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508선, 507선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거래소 내에서의 매도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네요. 약 한 20분 정도 개장한 지 지났는데 460억 정도 팔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선물은 1300계약 정도 사주면서 프로그램이 그런데 차익 거래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베이시스가 조금 안 좋아지는 듯 싶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또 선물을 조금 파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나마 외국인이 코스닥은 사주면서 코스닥이 조금 버텨주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업종 거의 다 내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금융주 특별히 좋지 못하고요. IT도 금융 섹터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증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